청소년들을 위한 성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기존의 강의 방식에서 벗어나 뮤지컬 공연이나 체험형 성교육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몸을 주제로 한 뮤지컬, 좋은 몸, 나쁜 몸, 이상한 몸입니다. 외모에 대한 사회적 강요와 시선, 취업 현장에서조차 외모가 기준이 돼 취업 성향을 부추기는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뮤지컬을 본 학생들은 평소 자신이 겪은 외모에 대한 평가나 차별적 대우 등을 공유하고 이를 극복한 경험을 발표해봅니다. 외모를 중시하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관습에 중시하는 그런 사회적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제가 직접 교훈을 느낄 수 있어서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의 한 고등학교. 축제 기간을 맞아 마련된 특별 부스, 언니네 상담소입니다. 학생들은 이곳에서 성평등에 대한 교육을 받고 자신의 생각도 직접 표현해봅니다. 현 구조와 문제점을 다룰 뿐만 아니라 올바른 양성평등을 어떻게 해야 확립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어 좋았습니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인 가운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신익환입니다.